수비 때는 분명히 좋은데 공격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운영인데 그래도 광주 섀도우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그래도 스파이크 설치 위치. 오. 오. 근데 어둠의 장막 타이밍이 역겹네. 아 그래도 올바린이 잘 끌어냈고요. 자 근데 얼로우가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포켓 속에서 오히려 만조를 활용하면서 상대 만조를. 자 그래서 얼로우가 얼바린 끌어내면서 시간을 좀 더 법니다. 어 독성연 장막. 오. 체크 막대 썼고 나오는 거 순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쪽에서 마무리 에스트레아. 살짝 찍혔고 다시 뒤쪽 피해망 상태 때문에 시간 또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그러니까 장막은 또 내려갈 타이밍이거든요. 그쵸. 폭포로 뭐 사이트를 반간한 것도 봤어요. 아니었어요. 그래도 뒤쪽 끌려냈고. 오 라키아가 흔들리면요. 대거. 오 에스페란자. 오! 에스페란자. 자 이 교환 내면 결국에는 메인은 이거 불독이에요. 예. 심지어 찍어줄 수 있잖아요. 디플러스 기아가 재활용 라운드까지 가져왔습니다. 계획도 말씀하신 그 봉쇄의 존재 때문이었는데. 자 근데 이거 시헤비인 거 알아요 이제부터는. 어 그냥 로우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봤어요. 봤죠? 와! 아. 에스페란자와 MT. 자, 이제 사냥 떠나죠. 이제 아예 리테이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오퍼레이터 주세요. 근데 뭐 몇 명 끊기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잡는 네. 게 훨씬 커요. 네. 선덱에 자금을 말려야죠. 자금을 말려야 되는데. 아이! 요맨을 잘라 먹었습니다. 오퍼레이터에 봤어! 아! 역시! 광주 섀도우의 대천 좋습니다. 추적자의 네. 활용을 통해서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이트 반가라고 지키는데 이거 다만 지진 강타가 지진 강타가 안 버리는데 이제 보여요? 어, 아니 근데 울버린이 어, 둘? 뭐? 세! 아, 셋이 안 됐네요. 네. 남시가 17초 스파이크 설치 시간은 충분합니다. 요맨의 체력은 너무 없고요. 사악 됐고 지진 강타 꼽으면서 들어가자 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 망상까지 골 라키아가 맞지 않았습니다만 요맨 근데 의심이 되죠. 그렇죠. 네, 여기 왜 이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가요. 요맨 적극적인 플레이 통해서 한 명을 끌어먹었어. 오, 잘 보였어요. 자 그리고 칼폭. 자 이거. 자 여러분 MT 심판 누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얼로? 와 얼로? 고민하지 말고 심판 그냥 진작에 누르면 좋을 텐데. 이러면은 글쎄요. 자 언더헤븐 쪽에 한 명 더 있는 거 확인 못 했나요? 자 에스페란자가 네, 끌어먹었고요. 아 이거 봉쇄 교환에다가 뭐. 근데 이렇게 네. 되면 라운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메인에 있는 거는 의심이 되는데 엑시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요. 외목까지 외목 아예 엑시가 MT 잡았어요. 그러니까 습격 이후에 네. 어디로 갔을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사이트 안쪽에 어디 있을지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러면 시간이 네.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야. 이거 완전히 상대를 그냥 여기야. 어디 하나 가둬놓고 흔드는데요. 네. 디플러스 기아가 진짜 보험을 드러놨잖아요. 지금 예. 라키아가 이미 메인에 빠져있는 거 보면은 자, 그래. 보험 오퍼레이터예요? 예. 예. 본인들이 그 다음을 하러 가거든요. 어서 오너라. 너의 미래 오퍼레이터 주세요. 광주의 미래가 아제도의 미래가 아 큐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MT 이것도. 어우 그나마 두 자로 네. 떨어뜨린 건 괜찮은데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 네. 광주 섀도우의 요원 스킬 플레이인데 스킬 보세요. 예. 네. 피해 망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광주 섀도우가 뭐 분명히 스크림도 했을 거고 이 교전도 지금 에스페란자 때문에 네. 뒤로 그렇죠? 이게 뒤로 이미 돌고 있어요. 엑시가 네. 네. 아까... 네. 아까부터 계속 돌잖아요. 아 이런 피킹도 예. 첫 번째 매치랑 비슷한 양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13대 아 이게 안 되네요. 핵심 요원인 또 울버린이 끊겨버리면은 네. 러쉬가 쓰면 스튜 오퍼레이터에 따였어요. 근데 네. 안 가잖아요. 자 그래 독살 구덩이 요맨 균열과 피해망상은 잘 피했습니다. 네. 자, 궁 투자하면서 일단의 사이트를 막고 있습니다. 지진 강타 이 안에 있잖아. 네. 요맨, 아 그래도 야, 어지러운 상황에서 잘 잡아냈습니다만 하지만 구덩이 내려가고요. 야, 엑시가 또 가능성 열어버려. 또 잡아요, 또 잡아요, 또 잡아요. 그래도 이거 심판. 네. 이거 몰라요 아직. 근데 문제는 엑시가 어디로 탔는가. 이것 때문에 광주 섀도우가 더 속력을 올릴 거고 너무 속력을 올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언더 버블! 그런데! 하늘에서! 에스트라! 하늘에서 3킬이 내려옵니다. 네, 너무 느려요. 너무. 그래서 에스페란자가 여기서 또 며칠 끊어낼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네.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러면 라키아가 예. 2차 방어선. 라키아 걸렸고요. 얼로우가 미처 잡아냈고 울버린까지. 그냥 나가버리면 되죠. 아, 이거 시간이 독성... 없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12대0.
전반전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11대 0의 라운드 스코어로 만듭니다. 디플러스기야. 오 이거 개방상. 아, 예, 아 네. 타이밍 근데 잡기가 조금 애매하죠. 아, 막혔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라운드 스코어 10점 대 0으로 D플러스 기아 첫 번째 매매가 좋습니다. 오늘 역사 많이 씁니다. 10점 대 0이 네. 두 번. 아, 이번에 본인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 스테이지 2에서 우리 D플러스 기아 여전히 쟁쟁한 챔피언의 후보다 라는 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양팀의 첫 번째 매매. Chamber 해도 될 만한 선수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플릿의 Chamber. 일단 뭐 수비 쪽으로 갔을 때 오퍼의 그 안정감은 좀 살긴 하지만 공격할 때 그런 숙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봐야겠네요. 베스트 답안일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성공이야. 움직이자. 네. 움직이자. 필요해. 어, 중력의 샘 때문에 한번 못 가고요. 걸쳐서 올렸어요. 그런데 일단 잘 빠졌는데 어 페인트탄이 아 야 노탄 이런 걸 바랬죠 유도탄. 그쵸. 예. 어데카메. 자, 스튜까지 힘을 내주면서 순식간에 사이트를 밀어냈습니다. 바라는 만큼, 그러니까 광주 섀도우의 선수들이 바라는 만큼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에스트리아까지 잡아내면서 자, 벤트에 두 명 있네. 네. 우편실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겠구나. 우편실을 밀어볼까? 깔고 올라가죠. 이거 어, 근데 에스페란자가 반응이 안 됐어요. 어, 에스페란자가 오! 오! 어, 그래도 이건, 그래도 수확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스트레아가 100억까지 어? 어 이거는? 유메니 사이트를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네. 최소한의 마지노선 라인은 지켜주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잡히고 설치가 된다면은 오! 이거 돌려요! 이러면은 지진강타 있어서 이거 묘하게 흘러가거든요? 어차피 지진강타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리 냈을 때는 내가 불리한 거 알고 있는 상태라서요. 네. 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온다! 오! 뒤를 보긴 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스트레의 침착한 플레이가 있었고요. 이렇게 상대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데요. 이거 이러면 청대 라운드 아, 내줘도 총이라도 떨어뜨린다면 이렇게 내고 아, 에스트레아가 메인에서 쓸어담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백호의 3킬 잡아냈고요. 이거 도망 에스트레 하나 잡아냈고 자 그리고 라키아의 위치 유도탄과 라키아의 루도 네. 어! 아 유도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 때문에 B 갈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네? A를 가야 돼요. 광주 섀도우는. 근데 일단 사이트 그냥 밀어냅니다. 지금 B 사이트에 4명 있어요. 테러스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히잖아요. 아 유도타르 위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XG의 마무리. 아니 본인들이 벤 미드. 네. 우리 네오니아 갑니다. 야 시원시원해요. 이렇게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뚫어낼까요? 스크린까지 지난타 받으면서 에스페란자가 네. 오? 오? 자 일단 스튜는 여전히 잘 기다렸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안 죽어요 이것도. 그러면 스튜가 해줍니다. 다만 유도탄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냥 아예 올라가 버릴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 판단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백업도 늦었고 오! 이거 아 약간 틈에 여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나왔고 아. MT계 좋은 킬 두 개 이러면 엑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네. 네, 살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 제 유도탄의 역작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라키아도 궁금하니까 네. 추적자 눌렀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저 추적자가 의미 있진 않아요. 오, 예. 뱅어가 일단 먼저 쓰러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연막 들어오는 활용? 거. 들어오는 거 이거 연막 쪽. 엑시가 잡아냅니다. 메인 무력화면 기선이 다 터졌어요. 기선이. 이러면 무결점 플레이가 나옵니다. 돌고 돌아서 심플리즈 베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의 특성상. 네. 네, 야, 여기서 와, 반응이 네. 백업도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이거 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있는 거 몰라요. 아, 네. 몰라요. 네. 스튜가 잘 들어왔죠. 일부러 안 깼어요. 본인 아 이거를 사군데요. 아 스튜까지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엑시가 하나 내려가면 베스트고. 어 찍혔어요. 넘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와. 이러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오픈. 자, 근데 에스페란자가 뭐 하려고 하나. 파편탄이라도. 어, 자 하나씩 교환. 자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는 네. 광주 섀도우가 영역을 밀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봐야죠. 오, 하나씩 이렇게 각계 전투가 돼버리면요. 광주가 원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스파이크 설치. 이것도 자, 뱅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엑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옵니다.
자, 에스페란자가 또 무력한 타이밍 맞춰서.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홀몸으로 돌아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7초, 6초. 자, 그래도 뜁니다. 에스페라를 눕혀놔가지고 일단은. 네. 이거 시간 내에 네,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설치가 됐고요. 네, 설치하게끔 시간은 벌었고. 잡고 가면 더 이득. 이걸 라운드 포인트로까지 이어가겠네요. 이러면 잡아내. 시간이 좀 네. 많이 흘렀죠. 이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네. 이건 코포인트 때문에 요면도 그냥 가고요. 이렇게 6대 5에 광주 섀도우가 아 B7에 사람 많다 하고선 또 돌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국살 구덩이 올리면서 상대를 B로 강제하고 있거든요. 지진강타까지 투자합니다. 얼른 밀어내고 엑시까지 정리. 엑시도 밀려났어요. 이러면 사이트 완전히 열렸고요. 30초 남았습니다. 프레이터로 뭔가 킬을 만들어 내면 모를까. 아 이러면 자 일단 내려오는 왔는데 하지만 MT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레아도 여기도 발소리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광주 섀도우가 전반전에 7대 5의 스코어를 만들면서 성공적인 미드 쪽에 대한 급격한 투자는 없게끔. 네. 궁금하면 죽어야죠. 이것도 네 알려줬어요. 이러면 엑시는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면 인식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뒤는 열려 있어요. 이게 미드의 트레이드 마크는 상단부만 보고 있으니까요. 찍혔어요. 다 있어. 30초 남았습니다. 구결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프렌치 대 프렌치. 잘 잡겠는데요. 이거 이거는 잡아야 되는 장면인데 라키아가 잡아냈습니다. 감정 발각. 근데 발소리가 약간 부담스러운 상태고 하지만 유도탄입니다. 유도탄이 결국 광주 섀도우의 키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스트레아의 정보를 기반으로 갔는데 거기에 파편타 너무 아파요! 이거는 안 될 시간 벌어요. 시간 벌어요 이거. 3점만 했고 설치가? 설치는 안 되네요. 네. 이러면 이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메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엑시가 유도탄 잡아냈고 하지만 라키아의 시선이 약간 돌아가면서 이거 드랍한 거에 대해서 얼로가 잘 받쳐주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요맨 체력 1. 이게 뒤가 보여요. 그리고 자 뱅어가 반격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뱅어가 뱅어와 MT가 끝까지 기다렸던 엑시가 있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약 물고 들어와 버리면은 그런데 에임 트래킹 안 되나? 이걸 또 끌어쳐요? 이걸 얼로우는 억울하겠는데요? 그 뒤에 근데 엑시 너무 크게 도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가둬놓고 때리는 광주 섀도우의 타이밍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엑시 도착하면 아군 다 사라지겠는데요? 에스페란자 마무리가 됐고 적들을 탄격. 잡아내긴 했습니다. 뭐 본인의 위치 들켰죠. 올라가는 것만 야속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오든 내가 그렇죠. 성훈이나 끌당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유라서. 자 과감해요. 이런 게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자 유도탄. 그러면 랑데브는 탈 수 없는 유도탄이야. 랑데브 안 타도 돼요. 잡을 거니까요. 잡고 그냥 성훈 써먹고. 이거 라키아를? 자 이거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황은 광주가 좋습니다. 이러면 또 일단 광주 섀도우에게 정보가 제로입니다. A로 올지 B로 올지 전혀 몰라요. 지금 A에다가 페이크 넣고 있거든요. 나가는 거! 에스페란자가 머리를 꿰뚫습니다. 네. 예. 자 MT 아래쪽에서 패했어요. 네. 스파이크 다운 더 해줘야 됩니다. 체력 20. 에스페란자와 에스트레아가 하나씩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러면 스파이크 설치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후에 상대방의 위치도 알고 있죠? 라키아가 럴커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도탄 그대로 갇히면서 11대 10을 만드는 D+기 합니다. 그런 주요한 리테이크 뱅어가 한번 궁금해서 나가봤다가 에스트레아 깊게 들어왔었던 것을 당했습니다. 이거 이미 이미 많이 기울었어요. 흔들려요. 이러면 쐐기 탄데요. 거의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상태다 보니까 설마 이거 에스트레아 액션을 계속해서 상대 아스라 체크해 주고 있고요. 그래도 근데 이미 스파이크 설치됐고 헤드헌터로 머리를 유도탄을 진짜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어요. 유도탄 피킹도 나올 거고요. 나와 근데 이게
아이 하지마. 이건 내 예상과 한 번 더? 아, 아이 여기. 엑시가 유도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얻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무리해보나요? MT가 광주 섀도우입니다. 어, 자 이게 A 쪽을 세게 밀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의 사고가 났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에스트리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면 됐죠? 잡고 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도 수확이 없으면은 그렇죠. 광주 섀도우의 흐름으로 갑니다. 와, 엑시 기다렸습니다. 저는 빗사이트는 열렸어요. 네. 이거 엑시가 해내지 못하면은 이번 라운드 광주 섀도우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거 라키아도 위험하죠. 없을 거라고 좀 멸시하는 생각. 이게 잠깐 이 세계로 갔다가 조금만 전에 마지막 라운드고요. 기플러스기야 1단 전체 얼로가 해줘요. 키를 만들어내요. 네. 이도 문이 열리는데 일단 트레이드마크 울려도 와 에스페라지아. 아니 이러면 A쪽 와이어 되고요. B는 네. 완전히 뚫립니다. 네. 올스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라운드에 터져주네요. 이거 A 액션 너무 세가지고 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유도탄이 어디야?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근데 이거 저지 하나? 하나 더 그리고 아 이게 하나 더 했으면 몰랐을 건데 이러면 어렵습니다. 유치입니다. 잔인하네요. 네. 구덩이 밖에 있는 인원이 있을까 하는 시간도 오랫동안 할애를 했다 보니까요. 일단 하나 이거 똑같이 세 개만 도하면 됩니다. 1초에 하나씩요. 1초에 하나씩 안 됩니다. 이렇게 경기 마무리 딥플러스 기어 두 번째 맵 라운드 스코어 13대 11로 광주 섀도우를 잡아내고 승리를 신고합니다.